화엄경교회 21페이지입니다. 화엄경 서여의 네 번째 가치에 관한 거죠. 화엄경의 가치가 어떤 거냐.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사회 사람들은 무슨 가치관이니 무슨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를 여기서 말할 뿐이죠. 화엄경은 모든 경보다 가장 뛰어나서 제일 수승해서 만조 백관 위에 군림하는 군왕과 같고 옛날 군주 사회에 만조 백관은 모든 벼슬아치 정성 판서 무슨 고관 대작 할 것 없이 모든 그 벼슬아치들 위에 나라 임금이 군림하는 거 임금으로 임하는 임문군자 다다를 임자죠. 군림하는 임금과 같단 말이죠. 화엄경은 모든 경의 군왕이다 말이죠. 제왕과 같은 거죠. 군왕과 같고 모든 산악 중에 산은 작은 산도 산이고 큰 산도 산이지만 악이라고 할 때는 큰 태산 같은 오악 같은 큰 산을 악이라고 그러죠. 산악 요즘에는 산악 등산대원들이 들어있죠. 어떤 분은 히말라야산 정복해놓고 내려다가 여자 그분이 비참하게 참 불행하게 세상 떠났죠. 그러한 모든 산악 중에도 가장 큰 수미산과 같아서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은 산 중에는 최고 큰 산입니다. 일부는 수미산을 히말라야산을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히말라야산이 수미산은 아니라 수미산은 산 중에 제일 큰 산인데 범어로 수미인데 요거라고 번역합니다. 요고산 요고산을 수미산이라고 미묘하고 가장 높은 그런 최고 큰 산이다 그 말입니다. 수미산의 해가 수미산 중턱에 해와 달이 수미산 중턱에서 이쪽 저쪽 동주 서주 남주 북주 사주 세계를 비춘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과학이 발달되었고 천문학이 그렇게 발달되었어도 수미산이 과연 어딘가를 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모든 불교 각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미산은 은하계까지 뻗댄 게 아닌가. 지구가 이렇게 돌면은 지구의 궤도 돌아가는 그것이 굉장히 지축을 중심해서 유력이 강하죠. 그래서 로켓 발사할 때도 그 권을 벗어나기가 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까지 모두 다 은하계가 전부 수미산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해와 달이 그 중심에서 돈다라고. 수미산 그림을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장구통 같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림을 잘 그릴 줄 몰라요. 여기가 중심이야. 예? 장구통 같이. 여기에 바다 향수에 조금 들갔다는 건 산 밑구리가. 그리고 제석천왕의 궁전은 제석궁은 여가 있죠. 꼭대기 정상에 순위정상 개찬품이라고 화엄경에 나오죠. 정상이 제석천왕 궁전이고 사천왕은 여기에 이제 해와 달이 운행하는 그 한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이 산다.
공산남부 사면에 그렇게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해도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어디에 비행기가 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군함도 가다가 뚝 떨어지기도 하죠. 그 바다나 땅 속에 자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자기가 그렇게 빨아당기니까 비행기도 뚝 떨어지고 얼마리고 그걸 가다가 군함도 그냥 땅속 것이 바닷속으로 그냥 어디로 흔적도 없이 자기의 그 자석 기운, 큰 자석을 힘에서 그렇게 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그것을 보고 황당하게 느끼잖아요. 그와 같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과학으로 병 다 못 고치는 것도 있죠. 병 원인도 모르는 것도 지금 있잖아요. 현대의학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가처럼 과학도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는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가 땅이 움직인다는 그런 학설이 나왔었죠. 그와 같이 자꾸 더 발달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수미산과 같아서 수미산이 가장 큰 산이에요. 하음 교해, 교를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는 넓고 크고 깊고 끝이 없는 그런 것을 비유해서 바다와 같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가장 하음 교회로서는 교회라고 할 때는 하음경만은 아니에요. 일체 팔만대장경 모든 경전이 다 교회에 속합니다. 그 중에 하음경은 수미산처럼 가장 최고봉, 바다 중에도 제일 옛된 태연처럼 가장 큰 태평양이죠. 진리가 광대하고 심오하다. 또 하음경은 일승 원묘한 일승 법이죠. 일불승 원만하고 미묘한 원묘한 법으로서 한 구절의 법력도 지옥의 중계를 능히 소멸하며, 하음경 한 구절만 외워도 지옥을 깨트린다는 그 하음 관통전에 나온 사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한 겁니다. 왕명관이라는 사람이 있어. 왕명관. 중국의 왕명관이요. 간부급 할 때 요 간자 쓰던가요? 이자 맞아요? 간부 할 때 왕명관이. 간자인데 어쩌 알자. 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왕명관이 이렇게 쓰던가. 방패관자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 헌자고. 응? 왕명관이 이렇게 쓰면 맞는데. 중국에는 왕씨가 많죠. 왕서방. 왕명관이는 절에 들어왔지만 어중이 떠중이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지내다가 어찌다가 염라에 끌려가게 되었어. 그런데 염라 지옥문전에 머리 깎은 스님이 나타나 계시는 거요. 그래서 스님을 보고 반가웠지. 그런데 그 스님이 왕명관이를 보고 왜 하필이면 그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왔노? 그러니까 광명관이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수가 없지요. 어찌다가 참 제가 업에 따라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그대한테 꼭 당부할 게 있으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염라왕에 가기 전에도 내가 일러주는 글귀를 외워라고 말했어요. 그게 60권 화엄경에 나온 그 화엄경 사구계라요. 화엄경 사구계가 약인용료지 이렇게 나오죠. 시식할 때 나오죠. 약인용료지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사구계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분. 응관 법계성 일체 요심조. 관음시식에도 나오죠. 이게 화엄경 개송 중에 가장 중요한 개송입니다.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인데 응관 법계성 일체 요심존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할 텐데 법계성인 일체가 인토를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된 유심창조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응당 관찰해라. 응관은 제일 나중에죠. 이건 80권 화엄경의 사구계고 80권 화엄 80화엄이라고 그러죠. 번자 빼도 되고 80권 화엄경에 나온 사구계 네, 구절 가장 중요한 개송이요. 그래서 시식할 때 이 개송을 외워 주잖아요. 관음시식에. 그런데 60권 화엄경을 지장보살이 가르쳐 주셨어. 약인 용료지 위에는 똑같죠. 3세 일체불. 이건 똑같고 번역이 악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심조 제열해라. 그건 똑같고 요것만 좀 달라요. 침조 제열해라. 여기는 정작 여시관이니까. 내가 똑똑히 잘 기억이 똑바로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당작 여시과 침조 제열입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는 일체 유심조가 가장 중요하듯이 이건 80권 화엄경 나오기 전에 처음 번역한 게 60화엄이라고 60권 화엄경 내나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공부하신 그 화엄경 여기에 사구계는 이렇게 신조 제열해라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여러 부처님 마음이 부처님을 만든 거다. 마땅히 그렇게 관찰을 해라 그 말. 당작 여시관은 나중에 해석한 거죠. 당작 여시관이니 해도 되고 여자가 이니토를 먼저 달아도 되고 여시관을 당작 여시관은 신조 제열에다가 해석해도 되고 만일에 사람이 3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데 마땅히 이와 같은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니 어떻게 관찰해야 하느냐 신조 제열에다 마음이 모든 부처님을 만들었다. 신조 제열에가 가장 신조라는 두 글자가 제일 중요하죠. 일체 유심조처럼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지장보살이라 어떤 스님이 나타납니다. 명명 명구전 지장보살이 전국적으로 가장 기도처서로 유명한 데죠. 의상 고은사에 지장전에 지장기도 해서 성취 못한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데, 여기 지장 도량입니다. 여기서 그 전에 해가지고, 옛날에 저, 영국 부석사에, 그때 그, 어떤 스님인가, 한바탕 크게 히트 쳤지요. 그. 지금 조세스님 가시기 전에, 조세스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한 스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가서도 큰 별 짓고 막, 그때 한바탕 큰 아주 참 대소동이 일어났죠. 대소동이라는 어폐가 있지만 크게 메스콤을 타고 막 떨쳤어. 그때 신도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모여들고 막 그랬죠. 그런 소문 못 들었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지장보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방광을 했어, 그 스님이. 기부스님이던가, 또 어떤 스님이던가, 내가 아는 스님이라요. 인천에다 큰 포교당 지어가지고, 지금은 어디로 숨었는가 봐요. 잠자면는가 봐요. 그래서 저걸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당장 여시관 신조 제열에 그 하암경, 60권 하암경에 나온 사구계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웠어, 이제. 지장보살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응? 그래가지고 염라왕 그 소위 저승에 갇힌 자, 염라에. 그래서 염라왕이 이제 여러 그 칠대왕하고 모두 사자들, 복졸들 모두 앞에 줄줄이 나열하고 거기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염라왕이 골치가 크다고 말이야. 저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양쪽 골이 아프고 막 그 이야기 하려고 골이 아팠는데 골이 아프다고 빨리 보내라고 무제 석방이 그냥 무조건 그걸 외우니까 염라왕도 막 골이 깨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 골치 아픈 사람 여기 데리고 오지 말라고 빨리 보내라고 해요. 무조건 석방이다. 그래서 석방이 되었거든. 왕명관이 깨난 제가 죽었다 깨난 지 사흘 만이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글인지도 몰라가지고 큰절에 여러 큰스님들한테 가서 물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암경을 공부하시던 어떤 큰스님이 아 그건 60권 하암경에 나온 사구계 법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로부터는 발심이 해가지고 하암경을 수지독송하고 하암경도 많이 그 인쇄해가지고 법보시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발심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한 곳이 한 분이야.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중한 죄요, 중죄란 말은 중한 죄를 능히 소멸해. 심도 제열에 그것만 외워도 그렇단 말이야. 하암경이 나온 하암경 전부를 외우면 대단하지. 대방광 불하암경 그것만 해도 돼. 백성옥 박사 초대, 그, 동대, 동국대학교 총장하고, 그, 저, 내부장관인가 했죠? 이승만 박사 때. 잘생겼어요. 백성옥 박사. 백성옥 스님이다. 그 스님이, 금강산에서 그때는,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 아니요? 해방 되기 전에. 그 스님은 백성욱 스님 여가 사마귀가 났어. 그러니까 내가 미륵 부처님처럼 여가 미관되고 있다고. 내가 부처님같이 잘생겼거든. 백성욱 박사. 그래서 굉장히 뽐내고 하는데 동국대학교 처음 초대 총장으로 동국대학교 많이 발전시켰죠. 백성욱 박사 그 전에 김범민 박사도 총장하고 지금 총장들보다는 다 유명한 분들, 장관 다 지내고 그랬죠. 그분은 금강산에서 항상
대방광 불화음경, 대방광 불화음경, 대방광 불화음경 오만이 받는 하듯이 그렇게 늘 지송하고 그걸로 염불하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 공덕을 바로 받아 해방되고서 이승만 박사가 빨리 나와서 그때는 금강산에서 나왔지. 나와서 남한에 살 때인데 빨리 와서 이 내무부 일 좀 받아라. 갑자기 그냥 내무부 장관이 되었죠. 바로 그 대방광 불화환경 뭐 한 2, 3년 해가지고 그 공덕이 내무부 장관도 되고 또 저 동국대학교 총장도 되고 그때 대단했어요. 인기가. 그렇게 했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간이는 광명간이와 같은 그런 사례가 더러 많이 있어요. 능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지옥의 중한 죄를 능히 소멸하며 범부가 발심할 적에 바로 정각을 성취한다. 초발심지 변경나 선제동자도 처음에 꼬마 범부거든. 그분이 문소보살에게 화엄경 법문 듣고 바로 정각을 성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문소보살 시키는 대로 53 현지식을 낱낱이 칭견해서 일생에 성불하신 분이다. 일생에 성불한 분이 잘 없잖아요. 법화경에는 8세 용녀가 바로 일생에 성불한 게 나오고 열반경에는 그 광역도하라고 얼굴이 넓적한 백정이라 백정이 백정 소 잡는 칼 던지고 나도 부처라고 성불한 분이 있지요. 그 경에 법화경에는 8세 용녀가 성불했고 화엄경에는 선제동자가 성불했고 열반경에는 광역도와 얼굴이 넓적한 도는 도살장 그 백경 소 죽이는 것을 도살이라고 그러죠. 아이야자 광역도와 대단한 거예요. 일승법은 뭐 무슨 오래오래 닦아서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빨리 속성을 해요. 본호성불도 합니다. 정각은 바른 깨달음은 오직 부처님만이 정각이라는 거예요. 보살이나 나한까지도 나한 보살들도 정각을 성취 못했다는 거예요. 정각을 성취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부처님은 크게 깨달은 대각이라고도 하고 그전에도 내가 말했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상식의 법주에서 보고 듣고 알고 합니다. 상식이요. 그 다음에 상식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아는 게 많으면 지식이고 안 놓고 기억자 몰라도 추운지 알고 더운지 알고 목마른지 알고 배고픈지 아는 게 그게 상식이요. 인간만 상식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상식은 다 있죠? 상식. 떳떳할 상자. 평상적인, 통상적인 지식이라. 지식은 많은 학문을 쌓아가지고 학식이죠? 무식한 사람은 지식이 없다고 그러죠? 유식한 사람 보고 지식이 있다라고 하죠. 상식 다음에는 지식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여기서 멈추는 거요. 상식과 지식뿐이라. 그 다음에 나한이나 보살들은 반야. 상식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보다 차원 높은 것이 세 번째가 반야예요. 반야는 지혜 아니요? 마음을 깨달아서 문명 번외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반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한과 보살은 반야에서 반야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면은 성불하면은 대각이 크게 깨달아. 그런데 부처님을 대각이라고도 하고 묘각이라고도 하고 묘하게 깨달았다고. 또는 여기서 말한 정각이라고도 해요. 아까 말한 정각, 부처님의 별명이 묘각, 정각 또는 정등각이라고도 하고 정등각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변지에라도 가지요. 열애응공 정변지, 어?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원장부 천인사 불세존 많죠. 부처님의 별명은 11가지가 되어 있죠. 불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또는 세존이라고도 하고. 세존이 제일 거창하지.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세존입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종이라고 처음 탄생하시면서 한 손은 하늘 가리키고 한 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의 내가 가장 높다라고 했죠. 그대로 부처님은 성불해서 세존이 되었잖아요. 불이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고 정변지라고도 하고. 말이 많아요. 별명이 바르고 두루 알고 바르게 하신 정변지나 정각이나 같은 뜻이죠. 그 닦는 법도 도노를 하고서 점수함으로 하원계이나 열반계이나 응원계이나 법화계이나 다 점수하뇨. 법화계에도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자꿀 나오죠. 제법 종벌내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불자가 도를 행한 다음에는 내세 부처가 된다. 그것도 내가 도노하고 점수 성불을 말한 거고 능원경에도 이직도노라 승호병소원이와 진리로는 단박에 깨쳐서 깨칠 때 모든 업장 번외를 다 놓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비존재라 인차재진이라 현실적인 사로서는 단박에 제거할 수가 없다만 그래서 차례차례로 없앤다라고. 그것도 내가 도노 점수법입니다. 열반경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엄경도 역시 그렇고 도노 돈수는 가장 뛰어난 상근대지 만명 가운데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급이 도노 돈수고 보통은 도노 점수라 해요. 도노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해도 그냥 도노 하기 전 점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왕가에 태어나서 태자가 되면 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태자가 왕위에 직위를 해야 그때가 왕이지 왕이나 비슷하지만 아직은 왕은 아니죠. 도노할 때는 왕태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고 나중에 그 태자가 성장해서 그 부왕의 왕위를 계승해서 직위해서 이제 왕으로 될 때가 점수에서 성불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린애가 막 태어나면은 보통 사람이나 똑같죠. 오장육부나 사대육신이나 유목구비 눈, 귀, 코 할 것 없이 어른과 똑같이 갖추고 있지만 사람은 사람이라 사람 무실 이제 제대로 하려면 성장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모든 기능과 기술과 학문과 지식을 닦아서 완전한 성인이 되어야 완전한 사람이죠. 어린애로 탄생할 때는 경성 아까 말한 도노할 때와 같고 나중에 어린애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사람구실을 제대로 할 때는 점수 도노 점수에서 성불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옛날 보사들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노하고서 점수하기 때문에 하음경은 범부가 바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도 시시한 삼승보살이 아니라 일승보살입니다. 대승교에서도 권교와 실교가 있죠. 권교. 권교보살은 삼승보살이고 권교보살. 이분들은 삼승교의 성문연각 보살, 그 삼승교의 보살이요. 권교보살. 권교보살보다 더 높은 보살이 칠교보살. 이건 일승교 보살이요. 길이 달라요. 신라 때는 진골 쪽이 있고 성골 쪽이 있고 뭐 그랬죠. 성골 쪽은 왕족이고 진골 쪽은 귀족이고 그랬죠. 옛날에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듯이 여기는 상놈이나 같은 거예요. 보살이라도 여기 일승교의 칠교의 보살이라야 정말 최고 양반, 양반다운 그런 보살이다. 권교란 말은 저울 때 권자, 안동 권씨하는 그 권자인데, 저울 때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달 때, 무거운 물건을 달 때는 저울추가 멀리 가서 평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물건을 달 때는 저울추가 가까이 가서 평형을 유지하지요. 그러면 권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각계각층의 수준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임기응변, 저울같이 저울추처럼 임기응변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그대로 다 말씀을 못하고 낮은 차원 조금 수준을 낮추어서 말씀하신 그런 교리가 권교라요. 그게 성문연각 보살, 소승교와 또는 대승교 합쳐서 삼승교라요. 삼승교 보살은 권교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문연각에서 좀 발신해가지고 대승으로 들어오는 보살들. 하음경은 권교보살보다 칠교가 더 높은 거예요. 칠교는 그대로 법화경이나 하음경이나 열반경이나 능엄경이나는 진실교법 칠교라, 권교가 아니에요. 해심밀경이나 다른 경 같은 것은 권교라고 그러죠. 하음경에서는 금강경도 권교라고까지 그렇게 낮추어서 말하기예요. 하음경에서는. 그러면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고개종에서는 좀 안 좋아하지요. 삼론종에서는 그 말을 안 좋아하지요. 삼론종이나 금강경, 반야경 모두 삼론하고 소위경전으로 받들잖아요. 그러나 법문 자체가 그렇게 언급이 없다 보니까 언급한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요. 꼭 그렇게 고집할 것은 없지만 그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하음종에서는. 범부가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가 되는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수승한 법문이니 그 진리와 가치는 참으로 불가사의다. 불가사의,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음경은 가치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다섯 번째. 관계는 우리나라 불교계하고 하음경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음경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60권 하음경이죠. 의상대사, 원효대사 때. 그리고 승랑이라는 스님, 고구려 후기의 스님이요. 고구려 때 스님인데, 고구려는 신라 통일보다 먼저죠.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전이요. 그 스님이 최초로 하음하게 조예가 깊었다는 기록이 양나라 고승점,
양나라 해교 스님이 고승전 상식권을 썼는데, 그 시대, 양나라 시대라서 양고승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8권에 승랑 법사에 대해서 말이 나와 있다. 우리나라 스님이죠. 우리나라 스님도 큰 스님들, 중국에 알려진 스님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 알려진 스님들이 우리나라 스님들 들어있죠. 원효대사도 알려졌고, 의상대사도 알려졌고, 그보다도 우리나라의 스님으로서 중국에 크게 알려진 분은 구화산의 교각스님. 교각스님은 지장보살로 숭앙을 받잖아요. 중국에. 신라때 스님인데. 또 자장물사도 중국에 가셔가지고 알려졌어요. 또 그보다 자장물사보다 더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 누구냐면 원칙법사. 원칙법사는 손오공 그 당시 현장법사하고 같이 경번역을 갈 때 원칙법사는 범어와 한문에 다 능통했어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범어를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할 때 증의를 봤어요. 제자인데 현장법사의 제자죠. 원칙법사. 서안의 대자원사에 보면은 원칙법사를 현장법사 좌편에 모셨죠. 우편에는 투기법사를 모시고, 투기법사는 현장법사의 중국 사람으로서 제자요. 투기법사. 이렇게 좌우 버쳐진 투기법사. 가운데는 중앙에는 현장법사. 그렇게 대단해요. 원칙법사. 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 있죠? 왕후 천축국전 드신 분. 기억나요? 해초. 해초 삼장법사는 중국을 거쳐서 인도로 가셨죠? 남인도, 북인도, 중인도, 서인도, 동인도 다 오천축을 다 답사하고 거의 다 보고 그래가지고 또 중국을 거쳐서 신라까지 나왔죠. 보통은 가다가 죽기도 하고 또 거기서 죽기도 하고 오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해초 삼장법사는 신라의 스님으로서 인도까지 중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오신 분. 그분이 쓰신 책이 왕 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이 있죠? 아십니까? 아실 건데 아무 말씀이 없어. 그분도 유명하신 분이라 중국에도 알려진 큰 스님이요. 사람은 내 조건을 알아보겠다. 내가 중국을 갈 때 비구니 스님들이랑 17명이 17일 동안 중국을 다니는데 육조 스님 계시던 데랑 갔거든. 남하사로, 아이왕사로. 그러니까 그냥 가사도 안 입고 이렇게 다녔거든. 젊은 스님이랑. 이제 거기에 육조 스님 계시던 남하사 절에 가가지고는 나보고 단장이라고 그래. 나는 뭐 중국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단장 해라니까 가서 그냥 주서 입고 나를 소개하려니까 명함을 주었지. 이제 명함 주고는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감탄하대요. 그냥 모습을 봐서는 초라하고 행편없는데 명함에는 동국 역경원 증의위원회에다가 또 번역위원회에다가 뭐 하음학회 회주에다 그다 명함이다 썼기 때문에 명함을 보고는 감탄하는데 그냥 처음에 볼 때는 키도 조그만하지 뭐 초라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 꼭 어린애 같아가지고 아무 유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
PR 같은 거 줘야 돼. 저분도 와 천천천을 써서 남긴 게 있기 때문에 해초 삼장법사가 유명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해초 스님 그냥. 그래서 중국에 알려진 스님들이 우리나라의 고승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성랑법사도 그 중 한 분이요. 최초로 하음하게 조예가 깊었다는 기록이 양고승전 제8번에 나와 있다. 그분은 서기 418년 그때요. 각현 삼장보다 40년 후라요. 각현 삼장이 불타발타라 아니요? 불타발타라께서 60권 하음경을 처음 번역했는데 그 60권 하음경 번역한 40년 후에 이분이 성랑스님이 중국에 가셨다는 하음경을 공부했다는 거요. 도예가 깊었다 그 말. 신라 진흥왕 5년 갑자년 서기 544년 그때 하음사를 창건한 연기조사. 지지산에 가면은 하음사 절 있죠. 연기양도 요즘에 만들었죠. 종원 스님이라고. 그 연기는 그 스님 법호라요. 연기조사가 하음경 개정 결의 그 책을 써냈죠. 또 하음경 요견 그 책을 썼어요. 연기조사가.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만들고 짓고 그 말이요. 글을 짓다 글 짓는다는 것을 뭐 여기서 짓고라고 한 거죠. 그 책은 하음경 개정결의 또는 하음경 요결을 연기 스님이 만들고 그 말이요. 하음 원돈 하음경을 원교 돈교라고 해서 원만하고 가장 빨리 성불하는 돈교법이라 해서 하음 원돈이라고 합니다. 성불도에 원돈 성불론이 나오죠. 보조국사가 원돈 성불론도 쓰셨고 또 서산대사는 성불도에 보면은 원돈문이 나오죠. 원돈 성불문이 있고 관하 경전문 있고 화두 참선에서 성불하는 그것이 제일 빠른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불 성불문 있고 왕생 성불문 그리고 또 원돈 성불문은 교지요. 다음 원돈을 원돈은 유현 유현이라는 깊고 깊은 그러한 진리를 해동해 우리나라를 해동이라고 그러죠. 발해의 동쪽에 있다 해서 해동입니다. 우리가 동해바다를 동해라고 하지 일본서는 동해바다가 서해지. 그렇죠? 응? 그 동해바다란 뜻이 아니라 발해의 동쪽에 있다 해서 해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해동의 하음경을 유통시키니 대림의 대승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지리산 하음사 사적기에 나와 있다. 대림이란 말은 신라 경주를 대림이라고 그래요. 신라 시조가 박혁거세죠. 박혁거세 그분 처음 임금이 계란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닭에서 나왔어요. 시조가 닭이구만. 별것도 아니구만. 닭이 천 마리면 보홍이 한 마리 나온다고. 그래도 그런 분이 옛날은 그 군주에게 군왕들에게 신화가 들어있죠. 금화왕은 금깨보리에서 나왔다 해서 금화왕이고 금화왕 대조영 그 영화에 나오죠. 드라마에.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어요. 최고운 선생은 김돼지, 누른
금대지에서 나왔다라고 또 그런 전설도 있죠. 최고 온선데. 그런데 그분은 닭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계립이라고 그래요. 진라 땅을, 경주 땅을 계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경주에서 귀족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계규라고 합니다. 진라 때 그 경주에서 집권하고 가장 넓히는 그런 분들을 계규라고 해요. 대림의 귀족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경주 땅을 대림이라고 해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유사죠. 통도사는 일정 때 불교 잡지에 뭐 통도사를 설명할 때 뭐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요. 원래 통도사는 전국 승려를 자장율사가 국통이 되어가지고 전국 승려를 통도사에서 계를 주어서 비국에 보살계 주어가지고 득도시키거든요. 그런 별인데 그 통도사 일정 때, 그, 일정 때 불교 잡지에 보면은,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또, 그런 의미로 통도사라고 했다. 그렇게도 설명하고, 만법을 통달해서 중생을 제도한다. 이건 통달 제도겠지.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인도에 영축산이 있는데, 통도사의 영축산이, 인도라는 조자로 해서 인도에 통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통도사의 영축산만 인도에 통하고 여기에 태백산이나 소백산이나 지리산은 인도에 안 통하는가? 그건 말도 안 된 소리. 그렇지 않아요? 통도사라는 것은 그때 자장유사가 국통으로, 국통은 요즘 말하면 종정스님처럼 최고 지도자라. 진라 때 승려 지도자요. 국통의 그런 막중한 그런 책임을, 임무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전국 승려를 통도사에서 대주어서 득도시켰어요. 그런 의미가 통도사 정통 해석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통도사 스님들 들으면 또 뭐 그래야 하고 또 그러라는 거 모르지만 그거 해석은 똑바로 해석해야 돼. 아니, 집지사 하니까, 아도화상이 저 선산 도리사에서 저 집지사 처가 좋다라고, 손가락으로 바로 가르쳐서 저가 집지사 처라고 했다고, 그렇게 알레에 그렇게 쓰거든. 그거 무식한 소리라, 알레기야. 아니, 집지란 말은 선종이 직지 인신 견성성부라는 그 직지인데, 그 직지지 무슨 놈은 아도화상이 선산 도리사에서 손가락으로 바로 가르쳤다 해서 직지요. 그렇게 얄팍한 소리를 한다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알레지다. 그런 것도 틀린 소리고, 포항 보경사도 뭐 보경 500 거울이 있는데 그걸 얻어가지고 그걸 비치니까 뭐 사람 얼굴이 보이고 뭐 전생이 보이고 뭐 그랬다고 그런 소리 하는데, 아, 불경에 보면은 보경 삼매가 있어. 보경이란 말 자체가 보왕 삼매도 있고 보경 삼매. 아, 그런 말을 그대로 쓴 거지. 무슨 놈은 거울 하나 어디서 주워다가 그 절을 지을 때 보경 사람 했다지. 그렇게 얄팍한 소리를 알레 뒤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음경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이라, 저 자장율사도 삼국유사에 의하면 통도사를 창간한 자장율사가, 자장율사는 저 한자 안 써버렸네. 자비자자, 자비로울 자자고 감출장자요. 유리에만 해박할 뿐 아니라 계율에만 융통할 뿐 아니라 삼장 일체를 통효하였으니
경율론 3장을 모두 다 통달했다마면 발글효자의 통효란 말은 발글효자 이호봉 스님할 때 하는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했죠. 좌장육사가. 그래서 보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그 사리와 가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리를 오대 고궁에다 보셨죠. 좌장육사가. 당나라의 유학을 마치고 당나라 태종 정관 17년 그때가 건네나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오실 때쯤 되었구만. 계묘년 서기 643년 그때 장경 대장경 장경 일부를 제례하였다. 제례란 말은 쌀째자 싸가지고 왔단 말이야. 경을 많이 포장해가지고 중국에서 관국으로 가지고 신라 땅으로 가지고 오셨다. 귀국한 후 우리나라의 신라 땅에 귀국한 후 좌장육사께서 그 말은 신라 왕의 명령에 의하여 왕명에 의하여 분황사에 추석하고 경주에 가면 지금도 분황사가 있죠. 오녀대사께서도 거기 사시죠. 궁중에서 대승 논을 강하였으며 법망경도 대승 개고 다른 기신논이나 그런 논이 대승 논이라요. 황룡사 절에서 보살 개본을 강연하고 그 후 대국통이 되었어요. 전국 승려를 전부 통과하는 그런 요즘 말하면 통정스님처럼 대국통이 되어서 승리의 스님들이죠. 비구비군이 승리의 기강을 세웠다. 또 하엄경에 능통하여 자기가 출생하신 그 집을 절 이름을 원영사라고 절을 만들었어요. 원영사를 만들어서 그 원영사 절이 낙성식 할 때, 낙성이 될 때, 낙성하자 하엄 만개를 강했단 말이에요. 하엄 만개면 여러 수십 권 강의 하신 거죠. 하엄경을. 그래서 하엄 교의를 천양하며 하엄 교, 하엄경의 진리를 그 말이에요. 천양이란 말은 밝혀서 드러내매 그 말이죠. 그때 53 여자가 현신 징청이라 몸을 나타내서 증명해서 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설법을 청법했다 그 말이에요. 하엄경에 보면 53 선지식이 여자가 주로 많죠. 남자는 극히 적어. 주로 53 선지식이 거기에 여인들이라. 주야신은 거기에다 또 여자고. 무슨 주야신 주야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좌장육사께서 당신 절을 원영사 당신 생가를 원영사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엄경을 강의할 적에 53이라고도 하고 52라고도 하고 그런 여인들이 그게 하엄성중이죠. 바로 53선지식이라 그분들이 몸을 나타내서 설법을 들었다 그 말. 그래서 좌장육사께서 문인으로 하여금 문인은 제자지요. 그 숫자대로 기념식수를 했어요. 나무를 심으라고 나무를 53그루를 심었겠지. 그래서 선지식 나무라고 53선지식 나무라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삼국유사 책에 나와 있다. 그 후 원효대사는 617년에서 686년 하엄종 하엄종이지만은 분황사에 계셨다 해서 분황종이라고 그래요. 또는 의상스님 의상스님은 나이가 조금 적지요. 원효보다 후배예요. 조금. 625년에서 702년 부석사에 계신다 해서 하엄종은 하엄종이지만은 또 구분해서
부석종이라고 해요. 하음소와 법성계 등을 짓고 원효대사는 하음소를 지었고 의상대사는 하음경 법성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음교를 크게 유포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정신적 기주가 되었습니다. 정신적 그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대들보처럼. 때로는 국가의 안위에 국가가 위급할 때 의상대사도 유학을 하다가 빨리 펴돌아와가지고 그 중국이 신라를 정벌한다는 그 정보를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그런 고승들도 자기 나라 애국자이다. 고승도 국경도 없고 뭐 그런 건 그런 게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자기 부모나 자기 몸이 신라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신라가 망하는 것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애국심은 가져야 돼. 애국자 노릇을 해야 돼. 서당대사, 삼명대사도 일본이 침략할 때 승병을 이끌고 애국자로 나왔지 않아요. 의병장으로. 또, 한 것이 저 일정 때도 독립운동 한 분이 스님들이 두 분이나 나왔죠. 한용운 스님, 백용운 스님, 애국자입니다. 승려라고 해서 애국자가 안 되면은, 망국자가 되면은 안 되지. 망국자가 되어서는 부모가 계시는 나라고 자기가 태어난 나라니까 인연이 가장 귀중한 그 나라를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배신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가의 안위에 막대한 공을 끼치기도 했다만. 김유신 장군이 모르는 그 아무도 원효대사한테 풀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효대사가 풀어주어서 그 위급한 것을 면했죠.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다 신라 나라의 음으로 양으로 그 신라를 위해서 숨은 공을 세웠다는 거예요. 국교적 유치에서 호국적. 이 말을 써달라 해서 내가 나는 호국적이란 말을 별로 안 쓰는데 그 청하 스님이 그렇게 써달라 해서 그분은 요청에 따라서 요 호국적이란 말. 청하 스님은 호국 그 거기 대원은 한 분이죠. 송도사 옛날 주지 청하 스님. 그래서 호국적이란 말을 썼어요. 써도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응? 나라를 보호한 거니까. 호국적인 불교를 수립하였고 삼국통일의 빛난 업적에 공헌한 숨은공이 지극히 크다, 지대하다. 그리고 하음악이 크게 떨치어 꽃이 핀 것은 모두가 신라 통일기에 있었던 것이다. 신라 때는 완전히 하음경이 꽃이 피었어요. 각화사가 그때 생겨났는가 모르겠네요. 각화사 창건이 언제요? 각화가 바로 그와한 동화의 각화사. 그때쯤 돼요? 나는 몰라, 각화사 연기를. 그교 사전 찾아봐요. 각화사가 언제 한 건냐는가. 각화사 터가 참 묘하대. 참 좋아. 그래서 나는 각화사에 가서 선지식 만나려고 발원해서 기도했다고. 각화사를 찾아갔는데. 선지식은 특별한 선지식 스님은 못 만나고 그때 가니까 주지가 나한테 그 전에 백양사에서 공부하던 현장 스님이 주지를 하더만 중봉선사 어록을 주더라고. 30권짜리. 그래서 반세도록 그때만 해도 벌써 내가 한 30년 전인가? 약 30년 전 같아요. 반세도록 그 책을 봤어요. 중공선사 그 어록 30권이 선지식 중에 선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발원에서 내가 거기 가서 중공선사 어록을 보고 밤샘 하면서 그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 받았어요.
나한테는 그야말로 책을 많이 듣지도만 부처님도 그렇고 인연이 많아요. 경책 열반경을 강의할 때 열반경 강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누가 열반경 강의하는 것을 혼을 달아서 한 거다고 또 강의 해석본 관정법사가 중국의 천태 지자대사의 상수 제자 그분이 쓴 것을 또 누가 주더라고 돈 안 드리고 그냥 그걸 구입해서 강의를 잘했지요. 잘 맞췄어요. 뭐든지 내가 필요할 때 또 화엄경을 강의할 때 화엄경 토달아 놓은 것을 큰 것을 구했으면 했는데 연등사에서 어떤 처사님이 또 화엄경 그 대장경 해인사 장경 그 판에 토를 하라는 거 글자 크잖아요. 그것을 16권으로 되었던가 그걸 80권짜리가 큰 책으로 그걸 또 받아가지고 강의를 무난하게 했죠. 그래서 또 어떤 연불책을 또 연불 정토사상을 강의라고 할 때 또 누구에게 그 책을 받은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나는 자나 깨나 부처님 은혜가 막중하구나. 나에게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더라. 그래서 아, 나는 언제든지 부처님 은혜는 떠날라야 떠날 수 없겠구나 그런 걸 느꼈죠. 그래서 각과사에서 중국산사 어로 30번을 본 적이 있어요. 대장경 속에 있지만은 그때는 대장경 속에 저게 귀중한 작품으로 있는 줄 몰랐죠. 그 밖에 낱낱이 들어서 말할 수는 없거니와 배거하지는 않거니와 그 후 고려 조에도 고려 시대에 그 말이요 도선국사가 내나 고려 왕건태조를 부르신 분이죠. 또는 해인사의 희랑대사 그분들이 그 스님께서 화엄하게 능하셨고 후삼국 통일을 했죠. 후삼한 후삼한은 그때가 후백제하고 신라하고 또 국내 나라 그래서 후삼한 통일의 위대한 업을 도와서 고려불교를 창업했다. 고려 때는 완전히 국교가 되었죠. 조선조의 조선시대 와서는 2조 500년 불교를 배척하는 배불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쇠퇴하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나라에서 이제 5교 구산 선언 구산 선문이 있고 교원은 5교가 있죠. 인천교 소승교 모두 전반에 말했던 5승이 바로 5교라요. 5교 구산은 모두 선교 양종으로 병합하며 세종대왕 6년에 그렇게 했죠. 서기 1424년경 불교를 약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 종을 다 합쳐버린 거예요.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다른 종파와 여러 교파들은 모두 자처를 감추었어요. 옛날에 교도 많지요. 법상종이 있고 무슨 유식종 내나 법상종이고 남산종도 있고 뭐 열반종도 있고 또 것이 저 화엄종이 있고 성실종이 있고 종이 여러 종이 있는데 모든 종은 다 화엄종 하나만 남기고 전부 다 없어지고 구산 선문도 하나 조계종 조계 그 하나로 지금 통일되었잖아요. 다른 종파와 여러 교파는 모두 자처를 감추었으나 선종 하엄종만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전하여 교종의 위치를 하엄종만이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 2조 때 예를 들면은
연담스님, 인학스님, 백파스님, 설파스님 모두 그런 분들의 화엄경을 수십 회를 두고 강의를 했죠. 그래서 그때의 모든 큰 스님들을 화엄경 변공한 그런 종장들을 화엄 종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부도 같은 거 보면은 누구 화엄 종사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교종, 선종, 선조 양종으로 정합될 때 교종은 화엄종으로만 이렇게 귀납이 되어가지고 귀결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교종 위치를 화엄종만이 확보하고 있다. 24페이지 시작합니다. 화엄경 소서라는 것은 원효대사께서 화엄경 해석이 소입니다. 화엄경 소를 쓰시면서 거기에 버린말 서문이라 해요. 서문. 서란 말은 버린말이죠. 그것을 여기다가 부록으로 붙였습니다. 원부 무장부의 법계 법문자는 한자로 원부란 말은 깊이 살펴보건된 살필 원자입니다. 궁구의 궁구할 원자, 원자탄 원자. 부란 말은 어조사고. 막힘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법계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 법문이 바로 법성, 신성, 무슨 여러 가지로 말하죠. 법계란 말은 만법의 체성이 되는 본성이 되는 그것을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죠. 법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계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요. 또는 법신이라고도 하고 몸신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같은 말이요. 세 가지. 어렵죠. 조금 보면은 법이 없으면서 법 아닌 것도 없고 또 법문이라고 하는 문이 아니면서도 문 아닌 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문이 아니면서도 법문 아닌 것도 없고 법문이면서 법문 아닌 것도 법문인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야. 한 군데 키우치는 것은 그건 중도가 아니죠. 중도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서도 법 아닌 것도 없고 또 법문이라고 하는 문이 아니면서도 문 아닌 것도 없단 말이에요. 묘한 돌이죠. 마음이란 것은 모양이 없으면서도 모양 또 없는 것만 또 아니죠. 어떤 때는 모양이 있죠. 마음이 큰 것이 아니면서도 또 지극히 크고 작은 것이 아니면서도 지극히 또 작죠. 그래서 작은 개미가 되었다 해서 작은 것도 아니고 큰 코끼리가 되었다 해서 큰 것도 아니라요. 그러나 코끼리로 보면은 코끼리 몸뚱이는 개미보다 훨씬 크죠. 묘한 놈이 그놈이요. 개미한테 들어가면 지극히 작고 코끼리한테 들어가면 아주 크고 또 새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또 작아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죠. 그놈이 묘한 놈이요. 그리하여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냐 좁은 것도 아니고 넓은 것도 아니냐 번역으로 봐야 쉽죠. 한자는 어려우니까 촉자는 좁을 촉자요. 부동불견이란 말은 움직임도 아니고 고요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도죠. 또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실상론은 그렇고 연기론으로 보면은 또 거기에서 묘한 작용이 펼쳐지는 겁니다.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분자가 되어도 빠트림이 없어. 지극히 작은
저런 미진이 되어도 하나도 빠트림이 없어. 조그마한 개미 속에 들어가도 그 마음자리는 통째로 가득한 거야. 빠트린 게 없잖아. 계란하면 계란은 적죠. 계란이지만 계란이 통닭이다. 닭 전체가 계란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와 같이. 그러나 맛은 달라요. 계란으로 먹을 때하고 닭으로, 닭고기로 먹을 때하고. 다르죠? 영양도 달라요. 영양가도 달라요. 묘한 게 그러한 법계의 이치라. 마음자리가 법계 아니오? 또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나큰 허공이 되어도 태자로 되기도 하는데 근대자하고 글대자하고 통합니다. 태허가 태허요. 태허. 허공을 큰 허공을 여자 쓰지요. 요 대자하고 태자하고는 서로 통해. 여자 저만아 지금은 태고종 태고 시절 태자로. 허공은 태허라고 하지요. 큰 허공. 큰 허공이 되어도 크나큰 허공이 되어도 여유가 있고 또 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산세 겉파를 능히 포용하고 과거 현재 미래 원래 겁이란 말은 파자를 줄이고 백천만겁 무슨 일겁 다겁 소겁 중겁 대겁 그렇죠. 원래는 인도말로 겁파요. 겁파를 번역하면 시간이라는 뜻이요. 겁파란 말은 겁한데 파자 빼고 겁이라고 한 건데 인도말 겁파를 번역하면 시간이라 치분. 인도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겁이라 해요. 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만년 수억만년 되는 겁도 있고 하나 또 불석겁 같은 것은 엄청나죠. 불석겁만 해도 겁이 돌이 달아지는 겁 40리가 되는 헛 발돌이 됐는데 천상에서 천인이 가벼운 얇은 비단옷 비단옷을 입고 100년 만에 그 바윗돌 옆에 내려와서 한번 스쳐가요. 100년에 천상에서 그 얇은 비단 옷소매가 그렇게 하죠. 그놈 40리 되는 돌이 다 달아지는 그 세월이 불석겁이라요. 언제 다 달아지겠어요? 서울역 그전에 고가도로 보니까 수십 년 되니까 사람 수억만 명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많이 달아졌더만 그저 신발에 달려서. 그렇지만요 100년에 얇은 비단옷 그 40리 되는 둘레면 40년은 이 등운산보다도 몇 배나 크지 않아요? 그것이 다 달아질 때 그 세월을 불석겁이라. 그건 뭐 천문학적 숫자보다도 더하죠. 장시간은 겁이라 하고 단시간은 찰나라 그래요. 인도말로 찰나찰나. 찰나란 말은 지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을 연으로 말하죠. 광년, 일억광년, 말년, 천년 연으로 말하고 또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을 초 그러죠. 1초. 연은 긴 시간을 인도에서는 겁이라 하고 또 제일로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그래. 1초를 120분 하는 게 1찰나예요. 1초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초요. 1초는 똑딱이죠. 똑딱 하면은 벌써 그것이 60번 가면은 1분이 되죠. 60초가. 그 제일 짧은 시간이 초인데 제일 짧은 시간이 찰나예요. 찰나는 1초를 120분 한 거예요. 그러면 찰나를 120개 해야 1초죠. 원칙은 1초도
두 번요, 반초라야 돼요. 또! 딱! 하니까, 반초가 두 번 합친 것이 1초죠? 또 가고, 따가고. 그렇게 찰나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라, 인도에서 보는 시간은 관념이요, 개념이요. 능히 3세 겉파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그 속에다, 마음 속에다 다 포용하고 있고, 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세계 안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계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마음자리가 한 세계에도 들어가고, 많은 세계도 들어가고, 뭐, 무궁무진한 시방 법계에도 다 들어가죠. 움직임이 아니고 고요함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열반이 되고, 중생이 나고 죽는 것은 생사고, 성인과 보살과 부처님이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열반이죠. 생사해탈은 열반이요. 반대말이요. 생사가 열반이 되고, 또 열반이 생사가 되기도 하며,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곧 일체의 모든 천지만물 일체의 법이 되기도 하고, 또 일체의 법이 곧 하나의 법이다. 그와 같이 막힘없고 거리낌없는 법으로 법계 법문의 그 도, 길을 이루었다. 술자가 도술 하는 도를 이루었다. 도를 길이라고도 하죠. 위대한 여러 보살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 법계의 진리, 법계의 그 도리에 모든 보살들이 공부를 해서 그 진리 속에 다 들어가시고, 또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여러 부처님이 다 거기에서 나와서 법계 마음자리에서, 하음법계에서 나오시면, 이성 사관은 귀 먹고 눈 멀고, 그 전에 입법계 품에 여롱양매이란 말 전반에 썼지요. 이성은 성문연각이고, 사관은 수다음,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건강경에 나오죠. 그것들은 하음 법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제대로 모른다구만. 범부, 하사는 비웃거나 놀라게 된다. 범부, 쫄대기 참비들은 비웃는다. 이 말은 도자 도덕경에 있는 말. 상사는 문지에 이 도를 들을 때에, 상사는 문지에 근히 행지하고 부지런히 행해요. 가장 위대한 선비는, 상근 대지는 도를 들을 적에 부지런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도를 수행하고, 중간치기는, 중사는, 중간치기 선비는 그 도를 들음에 약존약망이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약존약망하고, 하사는, 이제 하사는 쫄대기 삼지들이죠. 제일 하근기. 하사는 문지에 대소지라 크게 비웃는다. 불소면, 만약에 하사가 비웃지 않는다면 부족이 위도라. 좋기서 도가 될 수가 없다면. 이 말은 노자 도덕경에 말한 것을 지금 고뇌대사께서 크게 비웃는다는 대소지란 말, 여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노자 도덕경에.
삼분대지 가장 최상의 선비는 도를 들을 적에 들은 그대로 공자 제자 안연 같으니 상수 제자 부지런히 해. 두 말 이유도 없어. 거부 반응도 없다만 그대로 예 하면서 부지런히 행하는데 중사는 도를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화두를 잘 들은 사람은 상사죠. 화두 딱 들 때 그냥 평생을 뭐 몇 날 며칠이고 화두가 잘 들리는 거예요. 중근기는 화두를 들 때는 좀 있는 것 같고 안 들 때는 화두 놓쳐버리고 없어지지요.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 보고 내가 염불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거 율무자 그 연주를 드렸는데 그때는 율무자도 귀했다고 사실은 돈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 좋은 연주가 많은데 그랬더니 그 몇 년 후에 가서 연불 하십니까 하니까 생각이 나면 하고 생각이 안 나면 못 한다는 거야. 그게 당연한 말씀이지. 얼굴이 참 좋으시더만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그래서 연불 생각나면 연불하고 생각 안 나면 연불이 없어져 화두가 안 들리고 그와 같이 약존약마이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사는 문지에 제일 최하의 선비들은 도를 들을 때 문지가 여기에 다 통해요. 여기도 문지 여기도 문지 크게 비웃어. 그게 어딨어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허황한 소리 한다고 도가 뭐요? 돈이 좋지. 도에다가 니은 붙이면 돈이고 니은이 빠져야 도요. 욕심 빠져버려야 돼. 니은이 욕심이라. 도와 돈. 우리말에 어딨죠? 도에다가 뭐 하나가 붙으면 돈이야. 돈에 눈이 어둡죠? 흑심이 발동하지. 크게 비웃는다 그 말. 만약에 하사가 도를 듣고 비웃지 않는다면 좋겠어 도가 될 수 없어. 하사는 당연히 비웃어야 도가 가치가 있지. 하사들이 쫄대기 선비들이 도를 제대로 안다면 그 도가 별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사는 크게 비웃고 놀랜다 그 말. 만일 누구라도 이 하음 법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곧 한 생각을 넘기지 않고 단박에 그만 끝없는 삼세를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널리 나타낸다.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공을 마음대로 해요. 또 시방 세계를 연 공간이죠. 아까는 시간이고 하나의 아주 작은 분자 속에 미진 안에다가 넣을 수 있을 거라 넣으리니 그러한 도수를 어떻게 다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거죠. 불가사의한 법문이라. 그러나 이 하음 법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보면 아까 시방세계를 지극히 작은 분자 속에다 넣거나 한량없는 삼세를 그 찰나 속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그것이 엄청난 일 같지만은 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넘겨보세요. 28페이지 마치 하루에 세 번 문 밖에 나가는 것 같다 막. 하루에 뭐 자기 살던 집에서 문 밖에 세 번 나가는 것 별 것도 아니죠. 세 번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의미한 거고 시방세계를 이제 시방세계는 열 사람을 또 열 사람이라고 나오죠. 열 사람이 함께 자기 법당 안, 전당 안의 가까운 거리, 지척거리, 경연이란 말은 지척, 가까운 거리 안, 이렇게 방 안에 서로 열 사람이 앉아 있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별로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기특함이 있으리냐.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하고 어마어마해서 상상도 못하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별것도 아니요. 처음에
유승기가 나왔을 때 유승기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소리한다고 그랬지고, 어? 처음에 막 나왔을 때. 그런데 아는 사람은 그거다 녹음해 놓으니까 돌아가면 소리가 막 나지요. 어? 나지요처럼. 그거 별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볼 때는 얼마나 신기해요. 귀신이 참 고갈 오르지. 더군다나 춘리사는 화엄경에 그 말이 나오잖아. 계자씨 속에 넣는 것은 그거 별것도 아니다만 불피쌀을 큰 창고에다가 넣는 것과 같다만 나락밭에 그 피 있죠. 피 못 먹는 쪽마싸한 거. 그 피쌀은 나락보다 적지 않아요. 그 쌀을 큰 창고에다 넣는 건 뭐예요? 어려운 게 없지요. 그와 같이 춘리사를 조그만 계자씨 속에 넣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이죠. 또 방장 안에 수많은 좌석들을 들여 놓으면 우주에다가 만물을 그냥 놓아두는 계기란 말이야.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계시던 유마방장, 요즘에 총님의 방장이라는 말이 유마경에 방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유마거사가 유마경에 설법하신 방장. 방장이란 말은 사방 열자쯤 되는 그 방을 그나 한 두 평, 세 평쯤 되겠죠. 평수로는. 사방 십척이 방장이다. 요 사방. 사방 열자. 장이란 말은 열자를 장이라고 그러죠. 옛날 목수들 차 때 한자가 30cm죠? 에? 30cm가 한자고 10자면은 30cm를 10번 거부하면 1m쯤 되는가요? 1m가 더 되는가? 그러니까 사방이 10자가 되는 게 방장이라 사방이란 방자 따고 열자쯤 되는 그래서 유마거사가 계시던 그 방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두 평이나 세 평쯤 되는 그 위에서 보살들 수도 없는 많은 보살 수백만 보살들 거기서 설법을 듣도록 했고 거기다 또 높은 의자를 엄청난 의자를 수만 개를 갖다가 놓았잖아요. 그 이야기다. 부처님 계시던 방을 나는 가서 구경했는데 기원정사에 가만히 있어요. 인도 가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도 빨간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빨간 벽돌이 그대로 밑에가 남아 있어요. 지붕도 깎아는 없는데 그 밑에 여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던 방이라고 알레하는 사람이 설명하는데 꼭 여기서 이만해. 이스님 앉아있는 이 방 말이에요. 조그마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방이 뭐 고대광실 높은 그런 그 아방궁처럼 된 게 아니에요. 건물은 많이 있는데 1200 그 비부 스님들이 계신 데고 스님들이 계신 데고 부처님 계시는 방도 조그마해요. 그래도 뭐 부처님 그 방 안에 이 삼천대천세계 시방세계가 그 속에 들락날락하지고 부처님은 도솔로 뭐 그까이 또 뭐 큰 세계가 자그마한 방 안에 들어가고도 남아. 그런 이야기를 법화경 뭐요 법화경에도 나오지만은 유마경에 나와 있죠. 화엄경에도 그러한 말씀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방장 안에 사방 열자쯤 되는 그 조그마한 몇 평 되는 방 안에 수많은 좌석들을 유마거사처럼 들여놓으면 별것도 아니다만 우주에다 만물을 그냥 놓아두는 게죠. 만물을 그대로 우주에다 가만 놓아두는 건 뭐 하도 힘들 게 없죠. 이쪽 가서 저쪽에다 갖다 놓기가 힘들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장자 남아경에 보면은 큰 예를 들면 산을
바다에다 감추고 바다도 또 큰 바다에다 감춰가지고 작은 바다도 있죠. 지중해 같은 거, 동해 같은 거, 그런 바다는 작아요. 태평양은 더 큰 바다죠. 저 미국에 갔더만 시카고에 갔었어요. 시카고에 대각사 절이 있어. 우리 교포들이 지은 절인데 절 좋다고 자랑하지만 나는 보니까 답답해서 공기도 안 통하게 빽빽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 두 번 다시 보기도 싫더만 자랑하대요. 그러면서 시카고 동쪽에 큰 호수가 있어. 동해바다보다 더 커 보이더만. 그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이 호수 안에 들어가고 몇 개가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그렇게 호수가 크다고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기분이 탁 상해가지고 가업자는 그렇게 말하냐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몇 개가 이 호수 속에 들어가면 좋겠느냐고 대국가도 잘못 지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필이면 마르고 닳도록 그딴 소리로 애국가를 지었냐면 나는 그 반대하거든. 잘못 지었다고. 그거 같이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 호수가 커서 대한민국 영토 삼천리 강토보다 몇 배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무슨 놈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몇 개가 이 호수에 시카고 그 옆에 호수에 오대호에 하나 들어가 미국에. 그렇게 설명하냐고. 기분이 박상하면 자기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 호수 속에 들어갔다 소리를 몰라고 해. 같은 말 표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을 충고할 때도 기분 안 상하게 말을 교묘하게 기분 안 상하게 충고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혜를 짜내면 돼요. 가급적이면 뭐 사람 비상하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따구나 올라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비비 신관이하니 들여놓거나 쏘는 넣어둔는 것이 아주 널찍하다만 아주 덥고 널찍해서 쉽다 그 말이에요. 논의하거니 어찌 그리 어렵겠는가. 그런 것은 하음의 도리에서 하음의 법계에서 보면은 어린애 장난이다 말이야. 어린애 손꼽장난, 별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런 신통력이. 비유컨대 마치 봉황새가 푸른 구름 위에 높은 하늘 위에 높이 떠서 산악의 낮은 것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다 말이야. 그리고 하백은 물귀신이요. 큰 하천의 물귀신을 하백이라고 그래요. 하백이 개자는 이룰겠자. 큰 바다에 이르러서 하천의 좁은 것을 도리어 부끄러함과 같다 갓나니 학자가 이 경우 하음경의 넓은 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과거 천일에 배웠던 학문이 소승교나 인천교나 다른 삼성권교나 그런 학문이 협소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철학이고 종교고 뭐 하음경 보면은 다 보잘것 없어요. 큰 백화점 물건 보면은 구멍가게 물건 시시하듯이 그래요. 장자 남아경에 나온 말이라요. 하백이란 말은 하백은 물귀신이라요. 그런데 물귀신이 큰 하천을 그것이 저 관하라는 물귀신이 큰 홍수가 됐거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넓어진 거라 낙동강 저 하류같이 그래가지고 그 물을 타고 물을 타고 물장구 치면서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물인지 모른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딸에는 못 내고 그랬는데 거기 물 따라가서 이제 바다에 가서 바다를 보게 되었어. 어이구 그때는 자기가 살던 그 하천은 아무것도 아니고 홍수가 범람해서 뭐 물이 많아진 것 아무리 많아졌기로 손이 바다에 가보니까 명암도 못 내려가고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돌을 알거나
조그맣지 않은 지식 가지고 큰 대도를 아는 그 사람 거기에 가면 부끄러워서 어디다 명함도 못 내놓는다. 그것을 창자 남아경에 비유한 말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 따왔어요. 본효대사께서. 나는 그래서 낙동강 하류에 사는데 가끔가다 낙동강 쳐다보면서 하백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하백이 여기쯤 와가지고 저 남태평양 바닷물 보고는 아마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쭉쭉지가 날개쭉지가 짧은 새들은 백새 같은 거, 참새 같은 거, 총각새 같은 거, 새도 작은 새가 있죠. 공황새보다 적은 거. 대붕새는 굉장히 크죠. 대붕새는 비행기 몇십 배 크기가 된다고. 대붕새라는 새는 그건 못 봤죠. 나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나는 금시조는 봤어요. 금시조라는 새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비행기에는 가루 뭐라고 가루라던가 뭐 그걸 했는데 그게 금시조 말이거든. 가루란가? 금시조는 용을 잡아먹는 큰 새라요. 금시조를 창자 남아경에는 대붕새. 스님 가운데 그 일붕 스님 있죠. 요 붕조붕자. 이기붕도 이 대붕새 붕자죠. 대붕새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 새하고 작은 대새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작은 새들은, 육지가 작은 새들은 저런 조그마한 저 산숲에, 조그마한 그 대나무 숲 같은데, 치우죽. 그 숲에 몸을 담아서 자라며, 자디잔 물고기는 지극히 눈쟁이 송사리, 새우도 지극히 작은 새우도 있죠. 그런 물고기들은 작은 물에 잠기어서 들린다. 조그마한 그 옹달 새암보다도 더 작은 데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동물은 큰 고래나 큰 용은 큰 바다에 살기가 알맞고 작은 미꾸라지나 작은 눈쟁이 송사리는 작은 저 개천에 살기가 알맞지요. 그러므로 얄팍한 교문이 있게 된다. 인천교나 소승교나 또 다른 종교나 그런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도로시다. 사람은 근기가 다르고 중생은 여러 가지 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것은 작은 법을 받아들이게 되고 큰 것은 큰 법을 받아들인다. 큰 법이 바로 대방광 하음의 법이죠. 지금 이 경은, 이 하음경은 참으로 원만 최상 돈교 법륜이라 법박귀. 돈교란 것은 단박에 성불하는, 빨리 성불하는 그러한 법우박귀 법륜이니 법계 법문을 열리 여러 노부사 법계 법문을 한데 그것도 고쳐나는데 안 고쳤구만. 법계 법문은 아니라 법계 법문을 열리 여러 노사 물로 고쳐요. 문자는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거 하나도 못하는지. 눈은 똑같이 있고 입도 똑같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정보기가 참 여러 번 교정봐도 또 틀린 게 나오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법계 법문을 널리 열어놓으셔서 그지없는 행각을 보사로 행각을 부처로 행각을 밖에 보이셨다. 행각이 어마어마하지만 그지없지만 끝없지만 말이에요. 계단계단을 자세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십진,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이렇게 요각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57위, 55위가 있죠. 가히 조수이요, 그저 토가 또 틀렸어요. 한자 밑에 계단계단을 자세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가히 조수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또 글자 틀렸어요. 요걸 요로 달아야 돼. 그걸 노자로 되었죠. 노. 이건 틀린 거예요. 고치셔야 돼. 노자가 아니에요. 요자로 바꿔야 돼. 나아가서 바꿀 수가 있고 법문이 끝이 없으나 끝에자요. 하암경에서 질서 정연하게 정연하게 환하게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다만 하음 법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만 저 문에 들어가는 이는 하음 법문에 들어가는 이는 곧 들어가는 바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들어가는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지 못할 바가 없어 못 들어갈 게 없다 말이에요. 묘한 거죠. 이 덕을 수행하는 이는 곧 또 얻는 바가 없기 때문에 반야심경에 무지영무득 이 무소득고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얻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산현과 십성이 수행하는 것마다 모두 원만하게 다 이루게 되고 또 삼신과 십불이 덕을 쌓는 것마다 모두 다 구비하게 된다. 이걸 또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겠네. 시간 잡으면 벌써 4시가 다 됐는데. 4시가 됐는데 이거 언제? 그건 나는 하고도 시간이 남을 줄 알았는데 다 못 하겠다. 하암경 맨 처음에 10가지 믿음에서부터 십진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10가지 머무는 십주, 10가지 행하는 십행, 또 10가지 회향하는 십회향. 요것이 이제 참현이요. 그러면 여기는 상현이고, 여기는 중현이고, 여기는 하현이 여다 그냥 써야 됐습니다. 십두는 아니 거꾸로 썼네. 여가 하현이고 여가 위에가 높으니까 여가 상현이죠. 상 여기는 하가 되고 성현군자 그렇죠. 성현 성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칩지는 칩성이라고도 해요. 10가지 성이 그래서 타면 칩성이죠. 그런데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하고 법신불, 보신불, 과신불. 부처님마다 세 가지 몸이 다 있어요. 하암경은 십진 10가지 믿음을 설명하시고 10가지 머무는
주민등록증 하는 주자죠. 집주를 말씀했고. 그래서 집주 10행, 10회양 이것을 세 가지 한면이라고 해요. 이것은 하현이고 여다 써야 돼. 이건 중현이고 이건 사현이고 요게 이제 세 가지 한면이야. 현은 성인보다 못해요. 공자가 성이라면 맹자는 현이라요. 현이 성보다 좀 낮은 겁니다. 경험경에는 십진 전에도 삼정차가 나오죠. 요게 가네지가 나오고 삼정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십진 나오고 여기도 이 다음에 경험경은 사가행이 나오죠. 하암경은 그걸 생략했어요. 그걸 설명 안 했어. 십진은 초지, 환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이렇게 해서 난성지, 허분지까지 십지. 십지를 열성인이라고 해요. 그것이 십성이고 사면 십성이 모두 수행을 하는 것마다 다 원만하게 성취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삼신십불이라고 한 거예요. 삼신이란 말은 법신, 보신, 화신. 법신, 성경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요사나불, 천백억 화신, 사가문. 사람이 남은 삼신의 공기라는 것은 신라 때,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공드리는 거요. 삼신께 물떠놓고 비는 거요. 저게 삼신 무슨 귀신 진짜 삼신 할매가 아니라 삼신은 비로자나 법신불과 또 노사나 보신불과 서가모니 화신불. 회심곡에 나와 있죠.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유공덕으로 나왔는가? 허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전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고 칠성님전에 수명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불교의 그런 사상이죠. 법칙이라서는 우주 만법. 만법이 전부 다 부처님은 몸이고 이 법은 변치 않는 허유가 없는 진여의 법으로 그 자체 몸이 되었다 해서 진여의 법을 가르친 거요. 우주 만법도 다 그 속에 포괄된 거죠. 그걸 법신이라고. 법신은 형체가 없어요. 육신, 육체하고 달라. 육체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법신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요. 마음의 본체가 법신이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보신은 보살 적에 많은 덕을 쌓아요. 만 가지 수행과 만 가지 덕을 쌓아서 그 과보로 이루어진 몸이다. 만행 만덕을 닦아서 성취가 된 그 과보 몸이라고 해서 보신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터에 가서 일 하루 하면은 하루 하는 보수를 받고 3일 하면 3일한 보수를 받죠. 그 보수와 같은 과보를 얻게 되는 그 몸이라 좋은 공덕의 과보. 화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불해서 모든 중생을 다 교화를 하시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마치 천강에 비친 달처럼 달은 하나지만 천강에 달이 천 개 다 비치죠. 그와 같이 변화하는 교화를 하는 그런 몸, 서가모니 같은 그런 불신이 화신이다. 칩불이라고 하는 것은 열부처님이 있는데 열부처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삼세간에 주로 통하는 열 가지 부처도 있고 시방세계 부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봐도 쉽고 수미정상 개참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오시기 전에 제석천왕 그 궁전에 여러 부처님 열 분이 다녀가셨어.
과거에 가섭 부처님, 구나한모니 부처님, 가라구타 부처님, 비사부부 부처님, 칠불 가운데 나오죠?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선불, 구나한모니불, 그런 부처님들이요. 또 시기불, 비바시불, 불사불, 제사불, 파두마 부처님, 연등불, 그런 부처님을 수미정상 개창품 그 하음경에 보면은 열 부처님이 여기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오셔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여기에 오셨으니 설법을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열 부처님이 나와요. 그렇게도 열 부처님이고 승운연각 보살 부처 또는 십법계 지옥, 아귀, 축생, 천상, 인간, 아수라, 그것도 역시 열 부처님이고, 보리신, 역지신, 장엄신, 상호, 장엄신, 뭐, 유덕신, 그런 것도 전부 다 열 부처님. 열 부처님 종류가 많아요. 삼세간에 통하는 열 부처님도 있고, 부처님 자신이 경험 성취된 열 부처님도 있고, 또 과거에 칠불같이 그 가음경 법문을 해주신 그러한 제석 천왕 제석궁에서 말씀하신 열 부처님도 있고 하음경에 나오면은 부처님도 열 분씩 보살도 열 분씩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 부처님이라면서 많은 숫자를 하음경은 부족 원만 부족 수를 칩으로 말합니다. 칩이란 말은 원만 또는 구족된 그 숫자요. 그래서 보살도 열 분이 많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부처님도 열 분이 많이 나오죠. 우리도 숫자가 전하 다이아래 열 백기 없죠. 1, 2, 3, 4, 5, 6, 7, 8, 9, 10. 열을 열 번 하면 백이 되고 백을 열 번 하면 천이 되고 천을 열 번 하면 만 되고 만을 열 번 하면 십만, 백만, 뭐, 그, 되잖아요. 집딘법으로. 그래서 십이라고 하는 것은 하음경에 열 번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중중 무진한 그런 숫자예요. 수. 그러니까 열 부처님도 그런 뜻으로 봐도 시방세계의 부처님으로 봐도 되고 삼신 부처님이나 아까 말하는 가섭불이나 구나한모니불, 가라구타 부처님, 비사부불, 시기불, 비바시불, 불사불, 제사불, 파도마 부처님, 연등불 건강에 연등불 나오죠? 팔상국에도 나오고 그러한 삼신 부처님과 열 부처님들이 덕을 쌓는 것마다 모두 다 구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음경 그 문장이 찬란하고 하음경 그 의미가 지극히 광대하니 그 뜻이 광대하니 그런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하음경은 그 광대 무변한 그런 도리를 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말은 바 대방광 불하음이란 무한한 법계를 대방광이라 하며 어느 데서 해석은 그 전에 내가 해석한 것도 조금 다르죠. 다르나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또 끝없는 행덕 성불하기 위해서 보살의 행덕을 수행하는 그것을 불하음이라고 한다. 불하음은 끝없는 행덕이고 대방광은 무한한 법계를 그렇다. 대방이 아니면 불화를 광대하게 만들지 못하고 또 불화가 아니면 대방을 거룩하게 장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방과 불화의 사실을 쌍으로 두 가지를 쌍방으로 두 가지를 다 제시를 해서 그 광대하고 장엄한 종기를 표시하였다.
그것까지가 대방광 불화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 화음, 경 하는 경자 설명이요. 말한 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만한 법우바 귀가 시방 세계의, 시방은 끝없는 세계에 두루 법우바 귀가 울려 퍼지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그지 없는 중생에게 투로 굴리어서 지극히 법답고 언제나 변치 않으므로, 불변함으로, 불변임으로, 그래서 경이라고 말했다. 경은 만대, 만대, 만대를 두고 변함이 없는 것은 경이다. 다른 소설이나 역사는 때에 따라서 자꾸 바뀌죠. 경은 언제든지 시대가 바뀌어도 경은 바뀌는 게 없어. 그게 경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경이라고 그러죠. 이 대의를 들어서 제목을 표시했나니. 그래서 제목을 대방광 불하음 경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방광 불하음 경이라고 말한 것이다. 온효대사의 화엄경 서문, 서문은 여기로 끝난 거예요. 좀 앞부분은 어렵죠. 그걸 해석하려면 굉장히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음미를 해보시고, 몰라도 자꾸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사색해보면, 음미를 해보면 저절로 알아줍니다. 속담에 말했죠. 모르는 것은 손에다 쥐어주도 모른다고. 원효대사가 이렇게 알기 쉽게 했건만은 모르는 분은 모르기도 당연해요. 또 어떤 분은 또 잘 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효대사의 작품 중에 대표작인 이 서문을 부록으로 붙인 거요. 의상대사는 이제 내일 법성계가 가장 중요한 건데, 법성계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내일 하든지. 법성계만 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말한 것은 읽어보시도록 되고, 동화사에서 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